네, 여러분은 베토벤 하면 어떤 음악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월광 소나타나 합창 교향곡이 친숙할 텐데요. 오늘 지성과 감성에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공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 씨와 함께 미리 만나보죠. 작년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어서 올해까지도 그 열풍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와 피아니스트 김태영 씨가 다음 주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두 분 모두 화려한 국제 콩쿠르 경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한수진 씨는 15살에 비에냅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최연소 수상을 함으로써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휘자 정명훈 씨가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던 분이기도 하죠. 김태영 씨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2010년 수상을 했고 2018년부터는 경희대학교 정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연주와 후학 양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시리즈 공연인데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동등한 비중을 이루는 이중주 구성을 말합니다. 베토벤은 바이올린 소나타를 총 10개 작곡을 했어요. 작년 5월에 열린 첫 시리즈에서 두 분은 3곡을 연주했고 이번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2, 4, 80번 총 4곡을 선보입니다. 우선 베토벤이 20대 후반에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은 우리가 고전음악 하면 흔히 떠올리는 아름답고 유려한 멜로디가 곡 전반에 흐릅니다. 특히 이번의 2악장은 부드럽지만 약간은 우울한 분위기를 품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봄이 오기 직전 겨울날의 풍경 같기도 하죠. 흥미로운 것은 베토벤이 이 곡을 스승 안토니오 살리에리에게 헌정했습니다. 살리에리,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네.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라는 오명이 붙어 있죠. 하지만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베토벤도 그런 소문이 돌 당시에 스승의 이름에 흠이 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이올린 소나타 4번인데요. 이 곡은 베토벤이 30대 초반에 작곡했습니다. 이 시기 베토벤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곡이 나오자 당시 음악계에서는 지금까지 베토벤이 쓴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크게 호평했습니다. 4번의 1악장은 폭풍우를 연상시키는 거칠고 격정적인 분위기가 특징인데요. 베토벤의 대표곡만 해도 뭐 엘리제를 위하여나 뭐 월광, 비창 이런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가 베토벤 음악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한수진 씨는 재미있게도 베토벤의 곡을 고슴도치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베토벤을 생각하면 제가 고슴도치 정말 좋아했는데 고슴도치가 생각나요. 그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투박하고 그럴 것 같은데 속은 누구보다 여리고 따뜻한 그런 면이 또 음악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두 연주자는 지금이 베토벤 곡을 연주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베토벤이 온갖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음악으로 예술로 승화시키고 후대 인류에게 희망을 전달했듯이 본인들의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달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희망과 위로, 우리 시대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소개. 공연 소개해주세요. 네, 바로 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입니다. 2월 18일 IBK 챔버홀에서 예술의 전당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네.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가고 개념 네. 없어. 두 번 따나하고 이상했지. 아, 이번에 처음이라서. 네네. 그러면 네. 베토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께? 이건 근데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섬에서 살았는데 자연이랑 굉장히 가깝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실제로 본 가장 큰 동물이 고슴도치였거든요.
근데 저는 베이토벤을 생각하면 제가 고슴도치 정말 좋아했는데 고슴도치가 생각나요. 그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투박하고 그럴 것 같은데 속은 누구보다 여리고 따뜻한 그런 면이 또 음악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10곡을 이렇게 시리즈 3개에 걸쳐서 배분을 하셨는데 이번에 2번, 10번, 4번, 8번 순서를 연주하는 이유가 있는지? 사실 순서는 그러니까 1부, 2부의 길이 또 생각을 했었어요. 10번이 좀 길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짧은 2번이랑 같이 플랭을 했고 거의 다 키가 지금 A키가 두 개고 G키가 두 개거든요. 그 소나타 해보는 게. 근데 곡이 쓰여진 순서대로 하면 A키끼리 붙고 G키끼리 붙어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골고루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머리카락을 뒤로. 머리를.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이번 질문 조금 좋아하시던데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기에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작년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 이제 기념이어서 제가 아마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심적으로 그리고 여러모로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베토벤이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견뎌내고 승화를 이제 그런 고통을 다 승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절대 굴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기쁨마저 찾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심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 네, 거기서의 삶이 음악 연주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니까 독일 음악과 독일 작곡가들을 이해를 하려면 그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겪고 느낀 바로는 저는 이제 영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제 초면에도 굉장히 친절하고 뭔가 되게 밝고 한데 독일 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뻣뻣하다고 네 무뚝뚝 네 무뚝뚝하고 어쩔 땐 좀 불친절하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렇지만 친해지고 나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베토벤도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람스도 정말 너무 센스티브하고 굉장히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성품을 가졌던 사람인데 겉으로는 항상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숨기려고 브람스 이 포트렛을 보면 엄청 무거운 수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발견됐는데 가짜 수염이었대요. 이걸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람스가 살던 곳에 그 바닥을 이렇게 뜯어봤더니 그 밑에 그 수염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버랩이 되면서 아, 이런 민족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술이 필요한 이유, 특히 이제 코로나랑 관련해서 그리고 이 시대 음악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술이 필요한 이유.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음악이 영혼의 양식이다. 근데 지금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헝글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채워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영혼을 음악이 채워줄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채널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댓글이나 피드백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음악에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이 베이토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정말 짧게밖에 못 듣는 분들이 30몇 분짜리 곡을 끝까지 그것도 너무 완전히 몰입해서 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너무 좋았고요.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 제 음악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또는 젊었을 때 전공을 하셨다가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제 연주들 보면서 다시 악기를 잡게 됐다 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